자, 1번. 담다. 스펠링, real mean이죠. 담다. Look alike. Similar. 담다. 크게 보여줘야 되나? 담다. 2번. 레이첼 뭐예요? 경찰, 경찰 뭐예요? policeman, Policeman. 3번 리시엘 작은 아버지, 뭐예요? 양꺼, 그렇죠. 아버지의 남동생, younger brother. 4번 에이미 아미로다, meaning generous speaker. generous, wide mind. 신퉁 5번 감동하다. meaning Impress? impress, keep touch. 6번. 레이첼. 불편하다. 불평하다. 뭐예요? Inconvenient. 그거는 불편하다. That is 불편하다. 불평은 complain. To complain. 그 다음, 리시엔 7번. 줍다. Pick up. 8번, 에이미. 산티집.뭐예요? The house where the party is. 그렇죠. 잔치 is party. 집 is house. House have party. 신퉁 9번. 물에 빠지다. meaning? Fall into water. Fall into the water. 10번, 레이첼. 빛이 나다. 빛이 나다, meaning shiny, bright, shiny. 리시엔 11번. 신발 딱 맞아. 신발이 딱 맞다, meaning. The shoes fit well. Shoes fit well, exactly match. 딱 맞다. 에이미 12번. 개인 사업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하다, meaning Personal business, own business. do own business. 13번 신중 셋째 딸. 셋째 딸, meaning Good daughter. third daughter. 첫째, 둘째, 셋째. 14번 레이첼 뛰어가다. 뛰어가다 뭐예요? Run. Run, 맞아요. Run. 15번, 리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How old are you? 그렇죠. Polite form.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리셰 몇개 맞았어요? 14개. 뭐 틀렸어요? 신발이 이안 썼어요. 일을 안 썼어. 에이미는? 14번. 14개. 그럼 뭐 틀렸어요? 쉬어가자. 뛰어가다. 어허. 그 다음, 신청은? 14. 14개. 뭐 틀렸어요? 불평하다. 불평하다. 레이첼은 많이 틀렸어요? Yeah, better not tell him.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vocabulary 사과 다 했고 오늘은 오과 합시다. 오과. 오과 vocabulary. 페이지 107페이지예요. 707페이지. 107페이지. 아참그 리시에는 계속 싱가포르에 지금 잡을 찾고 있어요? 아직은 그럼요. 아니에요? 네. 아직은 아니에요. 계획이에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제 5과의 vocabulary 대화부터 볼게요. 다치다. What is meaning 다치다? hurt예요. 다치다. 다치다하고 아프다하고 좀 달라요. 다치다는 hurt. 아프다는 just painful. 머리가 아파요. 머리를 다쳤어요. 하면 갑자기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fall down. 해서 hurt my head 하면 머리를 다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요. 머리가 painful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다음 기침이 나다. 우리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코프. 기침이 나다. 그럼 fever 뭐였어요? fever. 열이 나다. 열이 나다. 그다음 runny nose. 콧물. 콧물이 나다. 했죠. 콧물이 나다. 기침이 나다. 감기에 걸리면 보통 headache. headache 뭐 어떻게 해요?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며칠 전에는 계속 기침이 났어요. 근데 지금 기침은 안 나요. 하지만 아직 콧물이 나요. 그래서 목소리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런 보이스 있죠. 어리를 change no sound를 코맹맹이 소리라고 해요. 코맹맹이. 우리가 들을 때 this sound가 멍맹맹맹맹맹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너 아직 코맹맹이 소리나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나. 그다음에 다 났다. 다는 올, 낫다는 뭐예요? 낫다, recover. 그래서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다 낫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낫다는 irregular form이에요. 우리 낫, 시옷 irregular 공부했나? 공부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이 낫다는 우리가 아직 안 배운 one more irregular가 있어요. 시옷 불규칙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In front of vowel, this 시옷 받침이 drop이 되는 불규칙이에요. 다시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낫다 하면 recover. 아팠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낫다가 recover or better. 지난번보다 compared to last time. 낫다. Better than before. 또 낫다예요. 그 다음, 마사지를 받다. 마사지를 받다. 무슨 뜻이에요? Get a massage. Receive. Get massage. 요즘 말레이시아에 마사지 샵 오픈했어요? 네. 아, 다 하고 있어요? 오케이. 목이 붓다. 붓다 뭐예요? Swollen. Swollen. Swell. 이 붓다도 시옷 불규칙이에요. 시옷 불규칙. 그래서 붓다는 부어요, 부었어요 이렇게 돼요. 시옷 불규칙. 낫다, 붓다 이런 단어들이 있고 몸이 안 좋다. Body don't feel well. Feeling not good. 몸이 안 좋아요. Body condition not good. Then 배탈이 나다 뭘까요? 배탈이 나다 하면 stomach ache인데 이 배탈 할 때 탈이 something problem이에요. problem. 배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digest problem or just painful my belly 할 때 배탈이 나다. 보통 배탈은 because of food 무슨 음식 잘못된 음식 때문에, 안 좋은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요. 소화가 안 되다. 소화, what is 소화? Digestion. Digestion이 소화. 그래서 digestion 안 되니까 not good. Have some difficult to digestion. 시간이 안 나다. 뭐예요? 시간이 안 나다. Don't have time. 우리가 don't have time 하면 exactly 한국어로 translation 하면 시간이 없어요죠. Don't have time. 이 나다는 before didn't have, suddenly get. Yeah, get. 그러면 시간이 안 나는 거는 내가 정말 스케줄이 already fixed 너무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cannot make any empty time. 내가 시간이 안 나요. 요즘에 시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everything is full schedule. 근데 갑자기 suddenly one schedule cancel 하면 갑자기 시간이 났어요. 났어요. 아니면 시간이
생겼어요. 이것도 돼요. 시간이 나다, 시간이 났어요, 시간이 생겼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Suddenly get. 그 다음,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어디예요? Shoulder. Shoulder. 잠이 안 오다? No, we don't fall asleep. 어, 잠. 그렇죠. 잠, sleep, sleeping. 안 오다, don't come. 그 무슨 뜻이에요? Not sleepy, not sleepy. 잠이 나한테 안 와. 그래서 I'm not sleepy. 그러면 sleepy는 잠이 와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other vocabulary sleepy 뭐 알아요? Which vocabulary sleepy? 졸려요. 어 맞아요. 졸리다가 base form에서 졸려요라고 speaking form은 same meaning. 잠이 와요. 졸려요. 보면 서울 사람들, 선생님이 서울 사람들은 졸려요 더 많이 써요. 근데 여기 대구, 이런 부산, 사우스 쪽 있죠. 남쪽 사람들은 잠이 와요, 잠이 안 와요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어디예요? Waist, back, back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뭘까? Should do like that. May 할 것 같아요니까 may have to do that. We may have to do that. I may have to do that. 그 다음에 멀미하다. 멀미는 뭘까요? 차 탔을 때. Take a car and then you're so uncomfortable. You're inside. Not good. Feel vomit, headache. 그거 멀미하다예요. 멀미하다. 그러니까 car sick이에요. Car sick. 차 때문에. 비행기도 그죠? If we sometime 비행기 shaking 막 up and down 하면 비행기에서도 멀미해요. 제일 심한 거는 배. 배 타면 배멀미 많이 해요, 사람들. 기차는 멀미해요, 멀미 안 해요? 보통 기차는 멀미 안 해요. 보통 기차는 멀미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왜 똑같이 차 타고 가요? 근데 왜 기차도 흔들리는데 왜 기차는 멀미를 안 할까? 예,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기차는 레일이 있죠. 레일이 있으니까 여기가 폼이 돼서 업앤다운을 거의 안 하고 흔들려도 옆으로만 흔들린대요. 근데 차는 차랑 비행기는 위아래 옆 다 흔들리니까 멀미를 많이 하고 기차는 이 레일을 따라가니까 위아래는 흔들리지 않고 옆으로만 조금 흔들려서 기차가 훨씬 멀미를 안 한다고 해요. 신기하니까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씹다. 씹다는 뭐예요? 추. 껌을 씹다. 음식을 씹다. 그래서 추. 음식을 씹어요. 껌을 씹어요. 그 다음 조심하다. Be careful. Be careful. 그 다음 딱딱하다. 뭐예요? 딱딱하다. 딱딱하다는 hard. Hard. 어떤 게 which one is 딱딱하다? 음식. 과일 중에서 보통 사과? 사과 좀 어린을 딱딱해요. 근데 뭐 망고? 피치? 복숭아? 이런 것은 soft,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opposite. 그 다음에 과일, fruit 다 알고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은 누구예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문제가 있을 때 have some problem,
You meet 상담 선생님. 상추, lettuce. 한국 사람들 삼겹살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lettuce and 고기 쌈 먹어요. 상추. 식초, what is it? 식초? Vinegar. 아, vinegar 맞아요. 그러면 소이 소스 뭐였지? 소이 소스. 간장이죠. 소이 소스. 간장. Salt는 salt? 소금. 잊어버렸어요. 소금. Sugar. 설탕. 아, sugar가 설탕. 간장. 그다음 페퍼 혹시 기억나요? 페퍼. 후추. 후추. 칠리 페퍼는 뭘까요? 칠리 페퍼.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가 페퍼. 가루 파우더. 고춧가루. 그다음 음료수. 음료수는 beverage, drink, 음료수. 레이첼은 어떤 음료수를 제일 좋아해요? 술. 술. 맥주? No. Red wine. Red wine. 와. 리시에는 어떤 음료수를 제일 좋아해요? 소주 좋아해요. 아하. 우리 언니들은 참 무섭네. 음료수를 다 술이라고 말해요. 에이미는? 스무디. 스무디. 뭐 어떤 맛? 망고. 망고? 망고 스무디. 신통은 어떤 음료수를 제일 좋아해요? 콜라. 콜라. 역시 영 티네이저는 콜라예요. 선생님은 물론 선생님도 맥주를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는데 그냥 음료수 중에서는 저는 요즘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통처럼 콜라, 사이다, 주스 마셨는데 지금은 와, 커피 보통 하루에 두 잔이나 세 잔 마시는 것 같아요. 안 마시면 뭔가 이상해요, 기분이. 머리도 막 클린,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낮잠을 자다. 낮잠은 뭐예요? Have a nap이죠. 낮에 자는 잠. 낮, 밤에 자는 잠이 아니라 낮에 자는 잠.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요? 주말에? 레이첼 어때요? 주말에 낮잠을 자요? 자, 많이 많이 자요. 많이 많이 자요. 리시에는 어때요? 낮잠을 자요? 주말에 안 자요. 주말에 안 자요? 네. 에이미는? 아니요. 안 자요. 신통은? 안 자요. 안 자요. 오, 신기하네. 저는 낮잠을 자고 싶은데 낮잠을 자면 어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니까 그게 그 다음날 더 피곤해서 가능하면 낮잠을 안 자고 정말 너무 졸려요. 너무 잠이 와요. 그럴 때는 보통 한 30분 정도? 더 많이 자면 너무 그 밤에 힘들어서 안 자요. 좋아. 그 다음 넥스트. 선생님이 스페인에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스페인은 시에스타가 있죠. 시에스타. 낮잠 시간. 진짜 신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8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점심시간이 2시예요. 2시. 네. 2시부터 언제까지? 5시까지. 3시간 동안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뭐해요? 그랬더니 보통 집 근처에서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있었던 데는 큰 뭐 바르셀로나 이런 데는 멀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2시에 되면 모두가 또 차를 타고 집으로 가요. 윙 집으로 가. 집에 가서 점심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식당에서 안 먹고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잠옷까지 갈아입어. 잠옷. 옷도 갈아입고 자요. 한 1시간 정도. 그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사에 가요.
그리고 5시부터 8시까지 또 일을 하고 그 8시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준비해서 저녁을 먹고 그래서 내가 너, 제 생각에 한국 사람 생각에는 왜 그래요? 그 3시간 동안 그냥 빨리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계속 일하면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낮 시간에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더 문제는 은행, government office 그렇게 큰 오피스가 2시에 그냥 close 해버려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다시 오지 않아. 8시부터 2시까지 일하고 2시에 close야. 그리고 집에 가. 일 끝났어. 와, 그래서 무슨 작은 서류, 오픈 뭐 LC 다큐먼트를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한국으로 보내야 돼요. 한국 은행에서는 그거 보통 한 30분? 정말 맥스 1시간이면 다 끝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 2주일 걸렸어요. 보통 일주, 2주. 가끔 왜 그러냐면 가요. 아침에 우리가 오전에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제 한 10시쯤에 갔어요. 우리가 옆에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손님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 그만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 기다려.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없었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우리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근데 그날 뭐 그래서 막 하다가 다른 일 생겨서 나갔다 오더니 1시 반쯤 되니까 오늘은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처음에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오래 산 한국 분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당연한 거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내일 와야 돼. 근데 그 다음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휴가야. 테클리.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이 그거는 나는 할 수 없고 걔만 할 수 있어. Only 그 사람.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언제 와요? 일주일 뒤에 올 거예요. 왜 너 일주일 뒤에 다시 와? 그러면 어제 왜 말 안 했어? 어제. 왜 어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모르지. 그 사람이 왜 말 안 했는지. 그런 스타일이어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방법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다 같이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지금은 유럽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경제가 좀 나빠지고 사람들도 계속 게을러지고 해서 지금은 전에는 일요일날 뭐 카페 이런 거 하나도 문 안 열었어요. 왜? 백화점도 문 닫았어요. 우리도 가족과 함께 쉬어야지. 왜 우리는 이래?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일요일에도 문 여는 식당이 좀 많이 생기고 몰도 쇼핑몰도 문 여는 곳이 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낮잠을 보고 내가 시에스타가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뭐예요? Sweat. To sweat. 땀을 흘리다. Speaking form. 땀을 흘려요. 그 다음 소금물로 양치질하다. 소금물은 뭐예요? Salt water. Salt water. 양치질하다는 brush the teeth. 우리 이를 닦다 배웠죠. 이를 닦다. 이를 닦아요 하고 양치질하다가 same meaning이에요. 양치질하다. 그래서 보통 이를 닦아요 해도 되고 양치질해요 해도 돼요. 그러면 그 brush는 뭐예요? 한국말로? teeth brush. 칫솔. 소리 brush예요. 투트페이스트는 치약이라고. 치약. 칫솔, 치약. 말레이시아 치약이 좋은 거 알아요? 그 달리.
발리 치약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 여행 갔을 때 꼭 사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치약이에요. 몰랐죠? 진짜. 그래서 저도 한국에도 치약이 많이 있지만 몰라요. 치약 그 가격 compared to price, cost, quality가 발리 치약이 좋아서 저도 한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이 치약을 막 20개, 30개씩 막 사갖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 올 때 한국 친구들한테 선물 줄 때도 치약을 많이 사서 줬어요. 말레이시아 치약 좋아요. 그 다음에 신기해요. 신기하죠.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핑크 솔트 있죠. 핑크 솔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 히말라야 솔트. Yeah. 히말라야 솔트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오고. 그 다음에 후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후추. 페퍼. 페퍼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퍼 퀄리티가 가격도 좋고 퀄리티가 좋아요. Especially Sarawak pepper.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여행 갔을 때 사오는 선물 거 중에 후추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후추. 핑크 솔트도 사오고. 그다음 스트레칭을 하다. 스트레칭은 알죠? Do stretching, body stretching. 잠이 오다. 아까 잠이 오다 뭐라고 했어요? Sleeping. Sleeping. 그렇지. 에어컨을 켜다. 켜다는 뭐예요? 에어컨을 켜다가 on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off는 끄다. 끄다예요. 끄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요 하고 반대는 에어컨을 꺼요. 아주 비슷해요. 켜요 is on. 꺼요 is off. 껐어요 하면 already off. 오랫동안. 이거 켜다 끄다는 다 돼요. 뭐 텔레비전을 켜요. 또 뭐지? 불을 켜요. 램프, 라이트. 불을 켜요. 불을 꺼요. 라디오를 켜요. 다 켜요, 꺼요. 오랫동안. For long time. Long time. For long time. 옷을 두껍게 입다. 옷, clothes. 입다 to wear. 두껍게는? Heavy. Thick. Heavy. 두껍다는 thick. 두껍다가 thick. 그러면 thin은 뭘까? thin. 얇다라고 해요. 얇다. 너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 Today you wear very thin. 이렇게 해요. Heavy wear. 나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라 옷을 많이 입었다를 두껍게 입어, 얇게 입어. 이렇게 해요. 두껍다, 얇다. 그다음 가수는 잘 알아요. 뭐예요? 싱어. 소프라노 알죠? 소프라노. 알토 뭐 바리톤 하고 진행자 MC. 진행자는 MC예요. MC. 뭔가 프로그램에서 MC. 천천히 slowly. Slowly, adverb예요. 그러면 quickly는 뭐예요? 빨리요. 그렇지. 빨리. 빨리 하면 빨리빨리. 보통 두 번 말하죠. 빨리빨리. 특별히는? Especially. Especially, 맞아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방법은 way. 건강을 지키다는 뭘까? Keep healthy, maintain healthy. 마사지를 하다. 마사지. 아까 마사지를 받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사지를 하다 하면 내가 아마 얼굴을 마사지해요. 어깨를 마사지해요. 스트레스를 받다 하면 be stressed. Feel stressed. Get stress, feel stress.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레이첼은? 버스 있어요. Just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Yes, 있어요. 아유. 버스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리셰는 언제?
일을 많으면? 어, 일이 너무 많으면. 에이미는? 패션하고 똑같아요. 버스 있으면. 버스가 있으면. But I mean, work from home is good, huh? Don't see that. 그러네. 어, 신중은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 시험이 있으면. 그렇지.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맞아요. 시험이 있으면.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어, 저도 보통 어, 일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지만 저는 지금 이 한국어 수업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각 우리 집에서 가족들하고 아이들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시끄러우면 아 진짜 스트레스. 왜 학교에 안 가? 빨리 학교에 가야지. 보내고 싶어요. 어, 아이들 때문에 그런 수도 있어요. 그다음 피로가 풀리다 했는데 피로는 뭐예요? 피로. Fatigue. 응, fatigue.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게 fatigue가 피로. 풀리다는. Relieve. 어, delete, disappear, 없어지는 게 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다. 이것도 돼요.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는데 스트레스가 풀리다. 어, 없어졌어. 난 피로가 풀리다. 그래서 풀리다. 필로? 응? 어, 필로 뭐뭐. What is 피로? 피로, 피로는 fatigue. F-A-T-I-G-U-E. 아, fatigue. 어. 근데 보통 너무 피곤해요 하면 피로. 어, 피로. 하루에 8시간씩 자다 하면 하루 one day. 8시간씩 할 때 이건 뭘까? What is this? 씩? 8 hours. 어, each. Yeah, each. 어. So, every day, 8 hours. Every day, 8 hours 자요. 에이미는 하루에 몇 시간씩 자요? 6시간 그랬나? 그때? 어, 6, 네. 6 아니면 7? 6, 7시간? 6시간. 오, 리시에는? 7시간. 7시간. 레이첼은? 6시간. 7시간. 신둥은? 아, 6. 7시간. 좋아요. 예, 보통 6, 미니멈 6시간, 맥스 8시간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6시간도 좀 작은 것 같아요.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건강에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하면 아 really 아 okay noted I see 할 때 그렇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thank you 근데 나와 주셔서 아까 진행자가 있었죠 어떤 프로그램 어 you come this program so thank you 할 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자, 보케브러리 한 번씩 읽어볼게요 설명을 했으니까 자, 리핏 다치다 있다 기침이 나다 기침이 나다 다 났다 다 났다 마사지를 받다 마사지를 받다 목이 붓다 목이 붓다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배탈이 나다. 배탈이 나다. 소화가 안 되다. 소화가 안 되다. 시간이 안 나다. 어깨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잠이 안 오다. 허리가 아프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멀미하다. 멀미하다. 씹다. 씹다. 조심하다. 조심하다. 딱딱하다. 딱딱하다. 과일. 과일.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 상추. 상추, 식초, 식초, 음료수,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다.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소금물로 양치질하다. 소금물로 양치질하다. 스트레칭을 하다. 스트레칭을 하다. 잠이 오다. 잠이 오다. 잠이 오다. 에어컨을 켜다. 에어컨을 켜다. 오랫동안. 오랫동안. 옷을 두껍게 입다. 옷을 두껍게 입다. 가수. 가수. 소프라노. 소프라노. 진행자. 진행자. 천천히. 천천히. 특별히. 특별히.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을 지키는 방법. 마사지를 하다. 마사지를 하다. 스트레스를 받다. 스트레스를 받다. 피로가 풀리다. 피로가 풀리다. 하루에 8시간씩 자다. 하루에 8시간씩 자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페이지 92페이지로 가세요. 92페이지. grammar. 아, 어, 지다 라는 grammar예요. 아, 어, 지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한 다음에 말했어요. 잘못 세탁해서 옷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리 이 옷은 이렇게 작은 옷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빨래한 다음에 옷이 become smaller,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어지다라는 grammar는 변화, change를 나타내는 거예요. change. before 안 작았어요. 지금 작아요. 그러면 작아졌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이 grammar는 아어해지다인데 adjective, 형용사만 쓸 수 있어요. 동사 cannot. Verb cannot. 아어해지다. 아어해지다 해서 변화. 한국어로 하면 변화. Change. Change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까 안 작았어요. 지금 작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become smaller,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재미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미있어졌어요. 맞아요. 재미있어졌어요. it까지가 base form이고 졌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재미있어졌어요. 그래서 변화, change 할 때 아어해지다인데 보통 already changed 하면은 past tense로 아어해졌어요 form으로 쓰는 거예요. 아어해졌어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좋다, 따뜻하다, 크다, 춥다, 봅시다. 좋다 하면 아어해지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졌어요. 좋아, 패스트 텐스로 하면 좋아졌어요. 근데 그냥 좋아지다로 쓸게요. 좋아지다. 따뜻
하다. 하다 엔딩은 해지다로 써야 돼요. 그러면 따뜻해졌어. 따뜻해지다. 베이스 폼으로 쓰면 크다는 어떻게? 커지다. 그렇지. 커가 되겠죠. 드랍. 아어 앞에서 드랍. 커지다. 커지다. Before 안 컸어요. 지금은 컸어요. 그러면 커지다. 춥다는 어떻게 돼요? 춥다. 추워지다. 그렇지. 추워. 아어 앞에서 비 받침 드랍하고 추워지다. 추워지다 하고 그러면 아까 already 바뀌면은 좋아졌어요 하면 되고 좋아져요 present ending도 쓸 수 있어요. 이 present ending은 normally if you do like that always like that 어떻게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거는 좋아졌어요. 그냥 just happen one time이 아니에요. Understand what I mean? 항상 always 항상 그래.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always 기분이 좋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하고 present ending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just express about one time mention, one time situation.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just one situation에 좋아졌어요는 one situation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는 normally 보통 항상 그래요 하는 거는 present ending. 이해돼요? 그러면 한국은 보통 3월 3월이 되면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져. 날씨가 따뜻하다. 그러면 한국은 3월이 되면 봄이가 필요 없죠. 3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or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어떤 게 맞을까? 따뜻해져요. 그렇지. 항상 every year 이러니까 3월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사람 어떤 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 좋아했어. Before I didn't like him.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졌어요. Already happened one time. 그죠? 그래서 왔어요, 왔어요 엔딩을 쓰는 상황하고 그냥 present form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해되죠? 굿. 그러면은 스튜던트북 92페이지에 문제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왜 옷이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어요 meaning dirty. Become dirty죠. 그래서 옷이 더럽다라는 거를 이렇게 change로 썼어요. 아까 축구를 해서 just before I play soccer. So 옷이 더러워졌어요. 이거 그냥 아까 about one situation happening. 그래서 더러워졌어요. 여기에 2번, 3번 밑에 묻고 대답해 보세요. 1, 2, 3번도 한번 써보세요. 답을 써보세요.
다 했어요? 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If you finish, raise your hand. 루시엔 다 했고 에이미 다 했고요. 신트로 다 했고 레이첼도 다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2번 레이첼 한번 해보세요. 수잔 씨,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네, 연습은 열심히 해서 발음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수잔 씨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Your pronunciation very good. 그랬더니 네, 연습을 열심히 해서 I did practice. 발음 pronunciation 좋아졌어요. Change. Good. 해서 좋아졌어요. 엔딩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리시엔 하세요. 히로미 씨,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Already finished 시험.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에이미, 묻고 대답해 보세요. 1번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몇 월이 되면 따뜻해져요? 4월이 되면 따뜻해져요. 여기는 4월이라고 써놨네. 따뜻해져요. 근데 이거는 항상 always, every year, same. 그래서 따뜻해져요 is correct. 그 다음 신퉁 2번.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화장을 하면 예뻐져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쁘다, 예뻐져요. 화장을 하면, 화장, 메이크업이죠. 화장을 하면 예뻐져요. 뭐, 레이첼은 뭐라고 했어요? Nice clothes, 예쁜 옷을 입으면, 예쁜 옷을 입으면 예뻐져요. 리시에는? 저도 화장을 하면. 화장을 하면 에이미는 옷을 입으면 예 뭐라고요? 옷을 스마일 미소 예쁜 옷 아니요 스마일 미소 스마일 아 미소 웃으면 예뻐져요 웃으면 예뻐져요 그것도 맞네요 웃으면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어때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기분이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서. 예뻐져요. 아까 에이미가 말한 것처럼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웃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죠? 옷도 예쁘게 입고 모든 거를 다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좀 예뻐지거나 스타일이 바뀌면 뭐야 여자친구 생겼어? 남자친구 생겼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제일 예뻐지지? 다이어트 하면 다이어트를 하면 예뻐져요. 또 뭐 있죠? 성형수술 어때요? 성형수술이 뭐예요?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 수술하면 플라스틱 서저리예요. 성형 수술을 잘하면 너무 too much 아니고
조금 잘하면 예뻐져요. 그죠? 아니에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는 모르겠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나 가수를 보면 왜 옛날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 before, after 비교해 놓잖아. 그러면 와 역시 성형수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첼 3번 해보세요. 한국에서는 뛰면 주워줘요. 모르죠. 언제? 9월? 9월? 아니요. 9월 still hot. 보통 11월. Okay. 11월이 되면 엔딩 추워져요. 10월도 조금 추운데 10월에는 그래도 좀 가을. 근데 11월부터 좀 갑자기 close to winter. 겨울에 가까워져요. 11월이 되면 추워져요. 잘했어요. Change. 그래서 워크북으로 가봅시다. 워크북 68. 68 보면 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했는데 가 기억은 강민 씨 기분이 좋아졌어요. 니은 강민 씨 기분이 나빠졌어요. Which one?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지. Ending이 change가 여기에 포커스죠. 좋잖아.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나 우리 할 수 있고 다 라 다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70페이지까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페이지까지.
신통 다 했어요? 리시엔 다 했어요? 에이미도 다 했어요. 레이첼 어디 갔나요? 자, 2번부터 나부터 한번 봅시다. 1번 신통 읽으세요. 신통 없어요? 화장실 갔나요? 레이첼 읽으세요. 아까는 날씨가 안 좋아하는 때 지금은 좋아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meaning? Slightly before the weather is not good, now is good. 그렇지. 지금은 좋아졌어요. Now is good. 2번 리시엘. 그 가수가 옛날에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많아졌어요. meaning? The singer was not popular last time, but he's popular now. 맞아요. 3번 에이미. 지훈 씨가 옛날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멋있어졌어요.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이에요? He's much cooler now than before. 자, 그다음 4번 신통 있어요? 요즘 토한 씨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친해졌어요.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In the real life, very useful. Very useful grammar예요. 친해졌어요. 요즘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아니면 토한 씨가 요즘 멋있어졌어요. 예뻐졌어요. 잘생겨졌어요도 있어요. Looks handsome 할 때 잘생겨졌어요도 하고. 그 다음 5번 레이첼. 소라 씨가 요즘 많이 예뻐졌어요. 예뻐졌어요. 이것도 요즘 이것도 사람들이 보통 많이 말해요. 와,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요즘 뭐 해? 왜 이렇게 예뻐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before 안 예뻤어? 너 왜 예뻐졌다고 말해? 그러면 그 전에는 안 예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리시엘. 가방에 책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가방이 무거워졌어요. 안 무거웠는데 지금 무거워졌어요. 그다음 에이미. 이 동네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빌딩이 없었는데 지금은 새 빌딩이 많아요. 다르다는 르 일레귤러니까 달라졌어요. 동네는 뭐예요? 동네. 타운, 스몰 빌리지를 동네라고 해요. 그 다음 다로 갈게요. 다 신퉁 1번 읽으세요. 넘버 1. 나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쉬워요. 처음에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그 다음 레이첼 2번. 어제는 방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깨끗해졌어요. 더러웠는데 해야 되겠지. 어제는 방이 더러웠는데 오늘은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다음 리시엔. 두 달 전에는 추웠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그렇죠. 두 달 전, 2 months 쓰고 추웠는데 이 는데가 compare 비교죠. contrast. 는데 요즘은 따뜻해졌어요. 에이미 4번. 아까 날씨가 안 추웠는데 지금은 추워졌어요.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change 잘했어요. 그다음에 파 읽으세요. 라 신투. 제니 씨 요즘 피곤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네, 몸이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몸이 약하다는 뭐예요? 몸이 약하다. Get weak. Weak 맞아요. 몸이 약하다. 그러면 약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Opposite meaning. 반대말. 튼튼하다. 약하다는 weak. 튼튼하다는 strong. Hand. 저 운동을 해서 요즘 몸이 튼튼해졌어요. 이것도 돼요. 레이첼 2번. 어제는 날씨가 따뜻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춥지요? 네, 날씨가 추워졌어요. 추워졌어요. 3번 리시엔. 아직도 몸이 아프세요? 아니요, 지금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4번 에이미. 지금도 밖이 시끄러워요? 아니요, 이제 조용해졌어요. 조용하다 뭐예요? Quiet. Quiet. Noisy, quiet. Okay, next page. 1번 신퉁.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유명해져요. 여기는 항상 normally like that 하기 때문에 엔딩을 해줘요. Present ending. If on the TV 많이 나오면 유명해져요. 레이첼 2번. 한국 사람하고 많이 얘기하면 한국어 발음이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렇지. 좋아져요. 이것도 항상 normally like that. 그러니까 present ending 좋아져요. 3번 리실. 한국에서는 3월에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4번. 에이미.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져요. 추워져요. 변화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바. 1번 해보세요. 신퉁. 요즘 피부가 안 좋아요. 많이 주무세요. 푹 쉬면 피부가 좋아져요. 푹 쉬면 뭐예요? 푹 쉬면. Rest well. 이 푹은 enoughly, fully 이런 뜻이에요. 많이, 충분히 쉬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는 뭔데요? What is 피부? Skin. Skin 맞아요. 그래서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으면 피부가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명동 해보세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네, 여기는 오후가 뛰면 복잡해져요. 프레젠트 엔딩 맞죠? 항상 애프터눈, 노멀리 애프터눈 복잡해져요. 명동. 지금 명동에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명동은 보통 외국 사람들, 여행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오니까 로드샵이 다 empty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 명동이 제일 비싼 샵이에요. 명동 is most expensive rental fee shop. 근데 그 명동이 샵이 다 empty예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객이 없어서. So, 어디요? So, the business house or close? 아니요. 비즈니스 오피스 아니고 로드샵이죠. 로드샵. 많이 yeah. commercial, commercial shop. Do they close or they still open? Some shop is open, but nobody want to rent. 왜? Oh. Cannot make money. 그래서 rental period 끝나고 everybody out, nobody come in again. Just empty라고. Empty shop. Oh. All wow. empty shop. 그래서 완전 명동이 뭔가 horror movie. 무서운 것처럼 그렇게 변했어요. never seen before. 그런 적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 3번. 누구죠? 네. 어제 12시간 동안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게임을 많이 하면 눈이 나빠져요. 나빠졌어요예요. 나빠져요예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렇지. 항상 always normally like that. 어제 yesterday for 12 hours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세요. Do not long time. 게임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general situation이에요. 눈이 나빠져요. 그다음에 Amy 이사하는 나, 제가 와보는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이 장갑을 끼세요. 장갑을 안 끼면 손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이사하는 날 무슨 뜻이에요? Moving day? moving. 집을 옮겨요. Move house. 제가 화분을 같이 들어드릴게요. 화분이 뭐예요, 화분? Plant. Flower pot. Flower pot. 같이 들어드릴게요. Carry together. 네, 고마워요. 이 장갑을 끼세요. 장갑이 뭐예요?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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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을 안 끼면 if you don't wear, 손이 더러워져요. 이것도 general situation이니까 더러워져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졌어요. 져요. Fill in the blank 할 수 있고 이거는 집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다를 써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지훈 일이나 있어요. 신퉁이 지훈 레이첼이 일이나 해보세요. 블랭크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일이나 씨 피곤하세요? 네, 요즘 몸이 많이 안 추워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식당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입맛이 없어요. 안 돼요. 운동을 좀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많아요. 운동을 꼭 하세요. 운동을 하면 레이첼? 알겠어요.
자, 지금 이리나 씨하고 이지훈 씨가 대화를 해요. 근데 이 이리나 씨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안 건강하다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훈이가 이리나 씨 피곤하세요? Are you tired? 하니까 네, yes. 요즘 몸이 많이, 그 다음에 우리가 아어해 지다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몸이 많이 피곤해졌어요? 피곤해졌어요. 약해졌어요? 또?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 보통 피곤하다는 거는 지금 피곤하다고 하지, 피곤해졌어요. 아, 피곤해져요. 되긴 하지만 노멀리 잘안 써요. 보통 잘 사용하지 않아요. 피곤해졌어요. 또 그냥 아, 아까 안 피곤했는데 지금 갑자기 피곤해졌어요는 할수 있어. Suddenly I very tired 할수 있는데 요즘 몸이 뭔가 안 좋은 거죠. Not good. 그러면 약해졌어요. 오케이. 요즘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괜찮고. 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도 괜찮은데,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아졌어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둘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해졌어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You eat healthy food. 식사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What is meaning? Don't really feel like eating.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don't want to eat any meal. 입맛이 없어요. 이 입맛이 없어요는 뭘까? No appetite. 맞아요. 먹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 Before 뭐 이거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맛이 없어. 이것도 맛이 없어. 그 any desire 뭐 없어요. 그게 입맛이 없어요. 그 입맛이 없을 언제 입맛이 없어요, 보통? 비번 요로 많이 아플 때. 사람이 많이 아프면 입맛이 별로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없은 적이 있어요? Have experience, Rachel? 네. 있어요. 아플 때? 네, 치킨 박스. 지금, 아, chicken pox. 리시에는? 아플 때. 아플 때. Amy는? Amy는? 아프면 입맛이 없어요? 신통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개그우먼 중에 아주 이렇게 뚱뚱하고 음식을 잘 먹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그 여자가 나와서 당연히 한국 사람이지. 입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니까 What is meaning? 입맛이 없어요. I never experience. 그다음에 배가 불러요. I'm very full. What is meaning that? I never experience. 너무 잘 먹으니까 자기는 항상 아파도 음식이 맛있대요. 아파도 입맛이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는 더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배가 불러 나더못 먹겠어 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상황이 웃겼어요. 그래서 안 돼요. 운동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하니까 you do exercise.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No time. 쉽게 할수 있는 운동도 많아요. 운동을 꼭 하세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어요? or 건강해져요? 좋아요. 좋아요. 저요지, normally. 항상 generally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건강해져요. 아니면 뭐 운동을 하면 아까 튼튼해져요. 이것도 쓸수 있고 튼튼해져요. 알겠어요. 이리나 씨가 대답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문법 아도 어도 해도 들어갈게요. 바쁘지만 또 오늘도 수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